5월 3일 목요일 라디오 코리아 모닝뉴스 3부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RKTV 1540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 방송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캘리포니아주의 비싼 주거비용 문제, 뭐 어제 오늘의 뉴스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박현경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비싼 주거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요. 네, 거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해서 네. 캘리포니아주를 아예 떠나는 주민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비컨 경제연구소가 공공정책 비영리단체 넥스트10과 함께 조사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얼마나 유입됐는지 또 유출됐는지를 조사한 겁니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주민들은 다름 아닌 비싼 거주비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저도 거주비 때문에 라디오 코리아가 좀 더 싼 지역으로 가게 되면 저도 가고 싶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거비용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어요? 네, 2006년부터 2016년까지 11년 동안 무려 109만여 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조그마한 소도시 인구만큼이나 떠나셨네요. 네. 맞습니다. 2016년에 4만 1천여 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났는데요. 이는 그 전년도와 2년 전인 2015년 그리고 2014년 각각 2만 3천여 명이 이주한 것과 비교해서 거의 두 배 가까이 더 많은 주민들이 떠나간 겁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2년이었는데 그때 단 3,400여 명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비교하면 거의 10배 이상 이 주민들이 떠나버린 거죠. 네. 다만 인구 유출이 가장 컸던 해는 2015년인데요. 2015년에는 4만 6,300여 명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비해서는 조금 이 유출 숫자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이 4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주민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상당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박 기자님 감쇠고시 예뻐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고 있다는 네. 얘기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감쇠고시 예쁘다니요. 중요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렇게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게 비싼 거주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분석하는 이유 또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2006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최고점을 찍었었죠. 그때 가장 많이 인구 유출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불경기가 시작되면서 주택 가격이 폭락했는데 그러면서 인구 유출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 주택 가격이 다시 올라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요즘 또다시 인구 유출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동안 거기에 맞춰서 인구 유출도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떠난 지역을 봐도 그런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떠난 지역, 텍사스, 뭐 애리조나, 네바다, 네네. 오레건, 그리고 워싱턴주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곳 캘리포니아주보다는 좀 더 거주 비용이 저렴한 곳들입니다. 저는 이렇게 떠나시는 분들 보면 용기가 굉장히 대단한데요. 맞아요.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멋있기도 하고 또 아, 나는 못 그러는데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자, 과연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주택 가격과 렌트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이 부동산 웹사이트 진로우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중간 주택 가격은 53만 7,315달러인데요. 2012년 이후에 매년 10%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10%요? 네. 10년 되면 100%입니다. 엄청난 수치입니다. 네. 네네. 그리고 주택 구입자가 아닌 경우 이 아파트 렌트비 감당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럼요. 이 캘리포니아주에 비어있는 아파트 중간 렌트비는 2,428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 매년 5.5%의 인상률을 보였습니다. 네, 결국 뭐 박현경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많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주민들이 많은 건데 이는 저소득층들이 아무래도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실제로 연소득 5만 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나눠서 살펴본 걸 보면요. 유입되고 유출된 가정들의 차이를 넷으로 집계해본 결과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연소득 5만 달러 이하 가정은 51만 6,800여 가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5만 달러 이상 가정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더 유입이 된 거죠. 그래서 6만 2,400여 가구가 캘리포니아주로 들어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인구 유입과 유출에 있어서 혹시 같은 캘리포니아주지만 남가주하고 북가주하고 좀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 있는 곳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곳 실리콘밸리 연봉 높잖아요. 집값도 엄청 높죠. 렌트도 네. 높고. 그래서 이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이 캘리포니아주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 유출이 늘었다고 전해드렸는데 같은 기간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는 오히려 유입이 더 늘어났습니다. 아, 네. 그래서 반면 남가주는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은 것처럼 인구 유출이 심했고요. 이번 조사에서 지역별로 연소득을 나눠서 이제 알아보진 않았기 때문에 이런 따로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연소득 차이로 인해서 이런 인구 유출과 유입에 차이가 난다는 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기술 부문 일자리도 많이 좀 슬로우하게 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가주도 요즘은 좀 다른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처럼 주민들이 거주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뭐 떠난다면 기업들은 인력을 보강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미 업주들은 거주 비용으로 인해서 직원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토로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웬만하면 직장 구할 때 이제 뭐 연봉 대비 또 생활비 거주 비용을 따져서 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실리콘밸리에서 임금이 높다고 해도 그만큼 거주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생활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 캘리포니아주로 오는 대신 뭐 다른 곳에 직장이 구해진다면 타주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북가주든 남가주든 뭐 특별히 차이가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업주들은 직원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자, 앞서 그 5만 달러 연소득이 5만 달러 이하 가정은 나가시고 네. 5만 달러 이상의 가정은 오히려 유입의 숫자가 더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그렇지 않다. 부자가 떠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네. 이건 앞으로 얘긴데요. 아, 앞으로. 네. 네. 보수 경제학자 아더 래퍼와 스티븐 무어가 월스트리트저널 기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향후 3년 동안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서 뉴욕도 마찬가지고 80만 명이 다른 주로 이주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 이들의 관측이 눈에 띄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중산층이 아닌 부자들이 떠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이처럼 캘리포니아주와 뉴욕주에서 고소득층의 이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개정 세법 시행에 따른 겁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방세 공제가 만 달러로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이 세법이 개정이 되면 이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고소득자의 주 소득세 부담은 현재 8.5%에서 13%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천만 달러 이상을 보는 이 최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50%나 폭등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일리가 있는 주장일 수도 있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낮은 세금을 내는 주로 떠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는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많이 낸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게 있지 않느냐. 살아와서 뭐 지금 터전을 여기에 잡고 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뭐 다른 주로 이사하긴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설명입니다. 스탠퍼드대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인 크리스토벌 영은 캘리포니아주 또 뉴욕, 뉴저지주에는 수십 년 동안 고소득 거주자가 많았었고 지금도 가장 많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들이 세금 때문에 캘리포니아주를 떠난다는 것은 넌센스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부자들이라 그 정도 세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부자들이 사실은 네. 더 안 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임금은 거의 매년 제자리 걸음하는 상황에서 렌트비, 생활비용, 거주비용은 정말 매년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주정부 또 시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봅니다. 네, 박형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크리아몰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3부 시간은 보험료는 절약하고 보상은 충분하게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한미보험 피부 특성별 맞춤 서비스로 세월의 흔적을 지우는 피부 혁명이 시작됩니다. 최신식 수술실 최고의 성형 전문의가 함께하는 누라 이미지 성형외과 현대차를 타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뿌엔테 힐스 현대 공동 제공입니다. 식사 머리 아프세요? 주름 피는데요. 주름 피시는군요. 아니요.
팔자 필요고요. 마이더스 성형외과